그런데 홍준표가 무서운 상승세죠. 홍준표가 지지율이 왜 올라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홍준표가 여러분들 두 달에 16%가 올라갔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두 달에 대선 지지율이 16%가 올라간다는 거는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홍준표는 어디서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한 걸까? 물론 윤석열이가 똥볼을 차면서 뭐 1일 1만원, 1일 3만원 막 하면서 구설수가 올라가고 뭐 장모가 구속당하고 뭐 여기저기서 헛소리를 해대고 전부 국민과 소통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 공감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가 되게 미워했다가도 갑자기 어떤 그날 시장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와 내가 오해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이제 투표장에 가는 건데 윤석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우리 민심과 동떨어진 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랑 무슨 차이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뭐 손발로 하는 노동은 뭐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공감대제 그러니까 공감대라는 것은 사람이 아, 내 생각과 그참 동일시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일단 호감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 방송 잠깐 딴 얘기 좀 하면 유튜브 방송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중파는요. 공중파는 내가 보기 싫어도 강제 시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방송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골라보는 거죠. 그렇죠? 골라보는 거예요. 골라보는데 특히 유튜브 방송 중에 우리 민주진영의 정치 방송들 있죠. 이 민주진영의 정치 방송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채팅창이 단일 대우를 이뤄요. 그렇죠? 대부분 채팅창이 단일 대우를 이뤄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 지금 뭐 12,000명, 13,000명이 보고 계시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방송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은 50이에요. 채팅창이 좋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30이에요. 나머지는 나와 동지들이 함께 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방송이 뭐제 방송은 별로 재미없지만 채팅창이 재미있어. 그러나 그 채팅창보다도 아,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동질감을 느끼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는 굉장히 응징력이 강한 방송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약에 TV조선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면요. 그 방송 내용보다도 채팅 내용이 싫어서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TV조선에서 여러분들이 채팅 내용 보면요. 토 나와서 거기 안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제 방송을 보면요. 아, 내가 시사타파를 좋아하듯이 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이렇게 나와 같은 동지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여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에, 그렇죠? 같은 마음에 누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게 갈려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방송에 들어오는 순간 동지 의식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동지 의식을 갖고 방송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대오로 문자 행동이나 우리가 으쌰으쌰 뭐 하자라고 하면 그게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상한 소리라고 그러면 그 방송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방송을 여러분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동질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생각이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동지들의 방송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해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는구나.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이 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홍준표가 바로 지지율이 오르는 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홍준표가 여러분들 가장 지금 대선 지지율이 두 달에 16%가 올라간 거는요. 일단 윤석열과의 차별성. 윤석열은
그냥 공정 정의 갖고 문재인 정부에게 화나 있는 사람들의 아주 그냥 이런 풍선이에요, 풍선. 문재인 죽이자! 이런 사람들의 이 목소리를 풍선에 담아갖고 이렇게 붕떠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붕떠 있어요. 지금 양 옆에 풍선 두개 달고 문재인 죽이는 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서 개소리 하면 뻥 터지고, 뻥 터지고, 뻥 터지고, 그러니까 점점 그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의 풍선, 문재인 죽이자, 공정 정의, 이 가면을 쓰고 풍선을 띄웠는데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바람이 빠지니까 점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점 내려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조중동이 앞장서고 부동산 내로남불 하면서 문재인 막 가니까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보수 적폐들이 반문 정서를 막 띄우니까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 이 들어가 있는 바람을 누가 그러면 문재인, 박근혜를 구속시킨 이 문재인을 어떻게 복수할 것이냐? 쭉 뻔뿌지를 막 해! 조중동이! 윤석열! 윤석열! 하면서 윤석열이 정의롭고 문재인과 맞짱 뜬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양쪽에 달하는 거야. 문재인, 박근혜에 대한 복수. 보수 괴멸에 대한 복수.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기대. 띄워놨더니 입만 벌리면 빵꾸가 나갖고 바람이 쭉 빠질 때그 빠지는 바람을 바로 홍준표가 다 받아먹은 거죠. 두 가지 효과를 누린 거죠. 홍준표는 윤석열에 비해서 노련해 보이죠. 그렇죠? 저렇게 윤석열이 초짜로 보이니까 홍준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에 홍준표가 노련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홍준표가 얘기하는 게 막말로 보였는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짓을 윤석열이 하니까 자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저격하지 않는데 그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서도 야, 좀 저건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는 정말 4차원에서 온것 같아요. 검찰총장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 전에 사람이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공감대가 있구나. 그쵸? 공감대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야. 아, 저 사람 냄새가 나는 거야. 사실 홍준표 같이 그 저쪽에서 그한말 뒤집는 사람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대선 출마할 때 제가 홍준표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봉하마을에 가고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이 검수하신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방궁이라고 한게 바로 홍준표 너잖아 이 새끼야.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한 새끼가 홍준표야. 홍준표. 근데 이번에 대선 출마한다고 나가갖고 참 검소하신 대통령 하면 노무현 대통령 이 소리를 해요. 응? 개소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홍준표는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반사 이익도 있어요. 어떤 반사 이익이다? 노련한 정치인.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윤석열은 굉장히 초짜 같잖아. 그렇죠? 굉장히 초짜 같잖아. 근데 홍준표가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좀, 아, 좀, 그래도 좀 말에 먹히잖아. 두 번째, 홍준표에게는 개파의 약점이 없어요. 그렇죠? 홍준표는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 느낌이야. 물론 보면 친이에 가까워. 그쵸? 아니 생각 해보세요. 홍준표는 친박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 친이도 아니야. 홍준표가 지금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친박과 친이가 끊임없이 싸우거든. 끊임없이 친박과 친이가 싸우는데 지금 친박에서는 윤석열을 밀고 비박에서는 유승민 뭐 이런 애들을 믿잖아. 누가 봐도 홍준표는 무소속에 있다가 들어와갖고 양 계파의 지긋지긋한 싸움에 연결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죠? 홍준표의 개인기가 돋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계파 없는 정치인이 더 유리한
지지층 결집을 할수 있는 선거판이 된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윤석열은 구설수 올리지. 과거 전신인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왜 그러냐면 홍준표는 그 한번 배신한 새끼들이 누구예요? 유승민이나 윤석열에게는 배신 프레임을 씌울 수 있고, 그리고 박근혜 세력들에게는 국정농단 새끼들이 하면서 양쪽을 다깔수 있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새누리당은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과거 탄핵 사과해라, 사과할 게뭐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얘는 아직도 박근혜가 싸움의 원동력이야. 박근혜가 옳았다.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아니다. 박근혜는 잘했다. 홍준표는 안 돼갖고 너희들이 탄핵했잖아. 탄핵 당할 만했잖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는 양대 개판할 수 있는 친이계와 친박계에게 오히려, 그래서 홍카콜라가 얘기한 게 친홍을 만든 거야. 친홍. 자기는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다 그랬고 친홍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가 당대표 때. 응?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싸움에 홍준표가 밀리지가 않는 거야. 자기 정치를 개인기로 극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홍준표 지지율이 두달 만에 16%가 올랐어. 자기 정치, 즉 개인기로 올랐어. 그건 누구의 힘이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홍준표의 힘도 있지만 후보들이 만만한 거예요. 개인기에 의해서 지지율을 두 달에 16% 올릴 수 있다는 거는요, 국민의 후보가 참 만만하다는 거죠. 윤석열도 만만하죠. 유승민이 코어 지지층도 없죠. 유승민도 만만하죠. 유승민 깔 때는 배신자 프레임 씌우면 되거든요. 유승민도 오늘 박정희 거기 어디야, 사당 가서, 아니 뭐냐, 그 박정희 묻혀 있는 데 가갖고 뭐 거기서 오늘 욕 뒤지게 먹었잖아요. 그렇죠? 공격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홍준표는. 그러니까 인물이 무슨 생가야, 씨. 그냥 거기가 무슨 생가야, 사당 같은 거지 뭐, 씨, 뭐 무슨 생가하고 사당 같은 거 모셔놓고 뭐그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 양쪽을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유승민은 배신자, 윤석열은 이중간첩, 뭐 거기에 뭐딴뭐 최재형이도 그 배신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하고 충성스러운 맹세하다가 이제 와서 막다 공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무게 무파다. 홍준표는 무패여서 지금 이건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래서 그 오히려 홍준표가 앞으로 더 개인기에서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지지율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죠? 윤석열은 왜 지지율이 지금 빠지는지 얘기했죠. 풍선 두개 갖고 이렇게 어깨 이래 갖고, 아, 자가 무슨 그 저는 진짜 저 의원님 제 얘기 좀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 국민의당 이 대선 토론이 이렇게 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 뽕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근데 점점 꺼지는 거지 이게. 이게 꺼지는 거지. 이게 점점점 꺼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거지. 그렇죠? 저 보면 진짜 남자 박근혜 같아요. 진짜 박근혜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그러니까 좀 이따 언제 손절을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추석 지나고 본격적으로 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언론과 검찰에서 윤석열을 손절할 거예요. 아, 윤석열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언론에서부터 윤석열 사건, 한동훈, 지금 윤석열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 사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윤석열 사단이 왜 검찰에 곳곳에 좌천이 되더라도 다 버티고 있냐?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이 자기네들을 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을 구속시키려는 기사들을 깔 것이고 여기저기서 검찰을 이제 선긋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걔네들이 늘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지네가 검찰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조중동 이용해 갖고 자기네 정적들을 제거했듯이 이제 우리가 정적의 제거의 대상이 될 경우에 언론에서 먼저 손긋고 윤석열 사단이 아닌 다른 검사들과 또 조중동 손을 잡고 칠 거를 대비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저렇게 버틸 것 같아요? 정말 윤석열이 옳은 사람이고 올바른 검찰총장이었고 정의로운 사람이면 윤석열과 함께 같이 옷을 벗어갖고 대선 캠프에 합류하겠죠. 버티잖아, 끝까지. 응. 왜? 현재 검사들이 하나라도 버티고 있어야지 자기네 라인을 가동해서라도 조선이 치거나 어디가 칠 때 자기네들도 카드를 내밀 수 있으니까. 우리 서승만 TV도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나오면 죽으니까. 나오면 무장해제가 되니까, 윤석열 사단은. 윤석열만 지금 겉으로만 무장했지, 윤석열 사단은 지금 중무장하고 있잖아. 검찰에, 곳곳에서. 검찰개혁은 하기만 해봐. 검찰개혁 하기만 해봐. 아직도 윤석열 사단은 지방이건 연수원이건 어디서 중무장을 하고 있지. 근데 과거에는 군대로 치면 특전사 부대를 윤석열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네 예비군을 운영하고 있죠. 전부 연수원에 가 계시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전부 예비군 동방위들을, 특전사 예하 부대를 거느렸던 윤석열이 지금은 예비군들을 데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비군이라도 있어야지. 혹시나 그 예비군에 잘 아는 특전사 지금 그 예비군들이지만 같은 검사들이잖아. 그래서 또 얘기하면 통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정보를 빼낼 수 있잖아. 아, 쟤네가 뭐를 본답니다. 누가 있답니다.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동훈이가 저 나름 수모를 당하고 있다라고 개소리를 하면서도 옷을 벗지 않고 윤석열 사단의 김유철이나 이런 애들이 안 나가고 버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선 도전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윤석열 지키는 사단이 아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는데 하겠냐고 이낙연이. 그런 것도 다 엮여있다. 윤석열 얘기하다가 홍준표 얘기하다가 윤석열도 가고 뭐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막 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게요.